어쨌든 표면적인 거는 제주 당에서 예. 취소를 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게 지금 이제 나오더라고요. 아, 네. 근데 이제 청와대에서 아 그래 열심히 해보세요 이런 사인이 나와야 되는데 용산 청와대 입에 붙어서 청와대는 요즘 영빈관만 쓰니까 결선 투표제를 하고 있거든요. 50% 넘어가면 그러니까 그래서 누구 찍으실 건데요 변호사님은? 저요. 그러려면 지금 딱 찍어가지고 당대표에 예. 줄을 서시지 않으면. 아 변호사님이요? 네, 그렇죠. 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래 선거다 그런 겁니다. 사실은 어려울 때 도와주셔야. 아 그럼요. 도당 위원장은 돌아가면서 예. 하시는 거고. 아 별로 중량감 없는 얘기입니까? 아, 중량감 있지만 돌아가면서 예. 하시는 거고. 예. 어쨌든 개인 입장인 거고. 이제 당내에서 상당히 좀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제2공항을 반대한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입지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최근입니까? 네 최근. 아,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오늘도 아니 이 양반은 지금 지난 그 몇 년간에. 네. 시사 전망대 시간입니다. 오늘도 언제 봐도 반가운 두 분, 현덕규 변호사 제주대한연구공동체 강호진 센터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주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덕분에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변호사님 뭐 이렇게 지금 찾고 계세요? 아니, 검색. 뭐... 예. 가짜땅 사건 검색. 혹시 자료... 본인 이름 검색하시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 오늘 다룰 주제가요. 2부가 또 이제 그 공안 사건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사실 좀 어려운 내용도 많고 조심스럽게 다룰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뭐 2부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자 1부에서는 정치권 이야기 좀 해볼까 싶은데 예, 예. 일단 먼저 국민의힘 집권당 먼저 하십시오. 예. 아니 저 이것부터 좀 먼저 여쭤볼게요. 나경원 지금 전 의원이자 지금 이제 부총리급 인가요? 사퇴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퇴 뭐 그 저 예, 예. 의사는 밝혔는데 아직 받아주지 않았다 뭐 얘기도 들리고 아, 있고, 아니 원래 제주 강연 일정이 있었는데 이거 갑자기 돌연 취소돼서, 예. 그 왜 취소됐다라는 얘기가 좀 두 가지로 나오던데. 당내 사정이 밝으신 변호사님께서. 예, 그 변호사님께서 뭐 저도 그 부분을 따로 알아보지는 않았어요.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언론에 나온 얘기나 혹시 알아보고 싶지 않으셨던 거 아닙니까? 그 이제. 어쨌든 표면적인 거는 제주 예. 당에서 예. 취소를 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게 지금 이제 나오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그 소식을 좀 네. 검색하고 있었는데 네. 처음에 나왔던 것은 나경원 위원장께서 예. 이제 좀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들이 좀 복잡하고 불편하니 강연을 취소하겠다라고 연락이 왔다는 그 얘기가 첫 보도였었고 두 번째 보도는 제주 도당에서 이거 좀 취소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해서 취소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두 번째 본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게 맞습니까? 자체도 뭐 맞는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해 드릴 수는 없고. 예. 뭐 두 가지 두 분의 입장이 두 사람 예. 나경원 의원의 입장과 도당의 입장이 아마 예. 어떤 그 두 가지 보도에 그대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누가 주도적으로 했는지는 사실 예. 알 수는 없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겠죠. 도당 위원장님이 주도하셨겠죠. 아니 왜냐하면은 책임자인데. 그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은 나경원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도당에서 그걸 취소해 달라고 해서 취소를 한 거면 사실 본인 기분이 좀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긴 한데 예, 예. 또 이제 또 본인이 그냥 또 취소한다 그러면 예. 지금 여러 가지 그 관심에 초집중돼 있잖아요. 예, 예. 나갈 것인가 말 것인가 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치 어떤 그 힌트를 주는 것 같은 입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는 가만히 있었다라고 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죠. 대외적으로는. 다른 후보 오실 때 같이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약간 다르죠. 지금 어차피 지금 네. 각 지구당의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도당들을 순회하면서 예. 후보급 때 그 의원들이 벌써 예. 여러 차례 강연을 오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같이 돌아다닌다 그러면 예. 소위 말해서 순시를 한다 그러면 예. 그는 이제 출마를 하겠다는 걸 확실하게 아 순시요? 하는 건데 순대 순대 순시입니다. 순입니다. 그러니까 순시 다른 게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본다는 얘기예요. 당원 만나고 이제 그런 건데 누구나 알고 있는 문제지만 당대표 출마 문제로 용산과 뭐 갈등을 겪고 있다라는 그렇죠.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그 연장선상에서 제주 도당이 유탄을 맞은 건지 아니면 그거는 그 예, 확인할 방법이 거라서 예. 그리고 사실은 예. 아마 그날 만일에 예정대로 예. 내려와서 강연을 하게 된다 그러면 예. 그 객석에 있는 그 당원들로부터 질문도 받고 예. 뭐 경우에 따른 지지 발언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왔을 텐데 지금 상황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거에 대해서 뭔가 언급을 한다는 게 예. 하나하나가 다 뉴스거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예. 상당히 나 의원 입장에서도 불편한 거죠. 불편한 거죠. 아니 예. 사실 저희도 인터뷰 요청하려고 했었습니다. 흥행에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입장이 지금 정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 측면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관심을 받고 하는 정치인 입장에서는 사실 네. 무풀보다는 뭐 악플이 낫다는 그렇죠. 얘기도 있으니까 네. 그런 질문들이 오는 것 자체가 관심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기회일 수도 있고 다만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 자체가 본인 처신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면은 질문 받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우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벌써 만일에 예. 강연을 하고 본인이 이제 출마에 대한 의견을 피력할 거였으면 예. 벌써 지금 이제 중앙 언론에서 예. 당대표 출마한다라는 선언이 나왔어야 돼요. 예. 근데 사실 지금 그거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요. 제가 예. 지금도 예. 검색을 해봤는데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의 표명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예. 예. 대통령실에서 안 받아주고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의 표명이 안 되면 당대표 출마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 사표 수리가 안 되면 아 못해요? 예, 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정무직이기 때문에 예. 본인이 그렇구나. 그냥 일방적으로 사표를 낼 수가 있어요. 예. 근데 문제는 사표가 신분 때문에 발목을 잡아서 못 나가는 게 아니라 예, 예. 청와대하고 관계에서 네. 그래도 여당의 당대표 선거를 나가는데 예. 청와대 관계에서 그 부분을 정리하지 용산 네, 그렇죠. 용산하고 예. 관계에서 죄송합니다. 예. 용산하고 관계에서 그 부분을 정리하지 않는 상태에서 나간다라는 거는 예. 사실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의 그런 어떤 득표율들이 연결될 수 있는 하는 그런 정치적인 예. 본인의 어떤 그 성패하고도 관련이 있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지지율은 1위던데 보니까 예. 그저께도 보니까 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하신다고 나경원 대표께서 예. 직접. 그러니까 항상 하시고, 예. 본인이야 항상 대통령하고 각을 지겠다 이렇게 척을 지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거기다 이미 아무리. 초반인데. 네. 근데 이제 청와대에서 아 그래 열심히 해보세요 이런 사인이 나와야 돼요. 용산. 청와대 입에 붙어서. 청와대는 요즘 영빈관만 쓰니까. 용산에서 그래 열심히 해보세요. 누구든지 다 열심히 해보세요. 기회는 열렸습니다. 이딴 정도의 얘기가 나오면 예, 좋겠는데 예. 뭐 정책이 전 잘못됐다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좀 이제 브레이크를 거는 듯한 모양새에서 지금 풀리지가 않았잖아요. 예. 그러면 결국 나옵니까? 나오시겠죠. 예. 정치인이신데. 당대표로 출마를. 예, 이번에 안 하시면 갈 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원내대표까지 하셨고.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현재의 그 여론조사 1위라는 게 예. 자기의 독자적인 역량에 따른 1위인가 예. 아니면 윤석열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 표가 그렇게 분산돼 있는 건가 각자 예. 여러 가지로. 아, 그 표 계산 좀 해봐야 됩니까? 예. 그래서 만일에 윤석열 지지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분들의 표가 상당수 숨어 있는데, 예. 물론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이 심중하고 당원들이 또 투표할 때 그대로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지만, 예. 많이 반영이 되겠죠. 그러면 그게 사실은 지금 1위라도 막상 출마했을 땐 1위를 못할 가능성도 있죠. 그러면 예, 예. 소위 말해서 개도 놓치고 구록도 놓치고 예. 다 이제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지금 뭐 양손에 떡을 예. 쥐고 뭐 이게 하다가 뭐 오히려 좀 잘못됐다는 얘기들도 나오는데 좀 두 예. 가지 다 놓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그렇죠. 얘기고 그냥 그 저기 국민의힘 얘기 마무리하기 전에요. 예, 하나씩 예. 그냥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그래서 누가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 당대표는? 그래서 지금 김기현? 조직력은 김기현 의원이 앞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중성은 현재로서는 예. 나경원 네, 그 됐어요. 여론조사 당원을 예.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나경원 의원이 1위고 예. 2위가 안철수 의원이고 예. 3위가 김기현 의원이고 그랬대요. 그런데 예. 만일에 나경원 의원이 어쨌든 나온다. 예. 그러면 그 표가 어느만큼 결집될 거냐 예. 흩어질 거냐에 따라서 2, 3위의 표가 또 변화가 생기고 두 번째로는 결선 투표제를 하고 있거든요. 50%를 넘어가면. 그러니까 그래서 누구 찍으실 건데요, 변호사님은? 저요. 투표권 있습니까? 아, 저 당원이니까 투표권 있어요. 아, 이번에 당원 100%로 또 하기로 결정했다면서요. 여론조사도 예. 안 하고. 예, 그거는 신중하게 판단을 예. 결정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발전을 위해서. 확실하게 줄을 서야 됩니다. 선거 전에. 그래야. 예. 예. 누가 될 것 같으세요?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저는 오늘 보니까 김기현 의원 그분이 예. 2등까지 오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2등으로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그 윤심의 지지를 받고 지지를 받아서 어. 결국은 뒤집히지 않겠나. 예. 알겠습니다. 아니 요즘에 보면 그 국민의힘 그 내부 당대표 그 경선 분위기가요. 대통령 선거만큼 치열한 것 같아서 이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재미가 있는데 본인들 입장에서는 또 이게 굉장히 좀 치열한 수싸움들이 많이 벌어지겠더라고요. 그래도 민주당 대표 선거보다는 좀 더 예. 흥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이른바 그 컨벤션 효과라고 하잖아요. 민주당 대표 선거는 뭐 예. 여튼 예, 예.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니 뭐 재미가 없었죠. 뭐. 이미 다 정해진 상태에서 치르는 선거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이해하겠습니다. 예, 자연스럽게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뭐 제주도와 관련된 얘기들 중점적으로 하는 거니까 예.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도당 도당 위원장이 지금 위성권 의원 그렇죠, 예. 이잖아요. 근데
위성곤 의원이 제2공항과 관련해서 드디어 확실하게 좀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 제주 MBC 오셔가지고. 예, 예. 제주 MBC에서. 인터뷰도 잘 안 하세요, 위성곤 의원. 보통 보면은. 그렇죠. 예, 조곤조곤 예. 하시고. 그런데 이번에는 좀 확실하게 제2공항 필요하다. 그리고 성산이 유일한 입지다. 이렇게 명확하게 밝혀서 또 도당위원장의 그 무게감을 생각하면은 이거 좀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일단 센터장님부터 여쭤볼까요? 도당위원장은 돌아가면서 예. 하시는 거고. 아 별로 중량감 없는 얘기입니까? 아, 중량감은 있지만 돌아가면서 예. 하시는 거고. 이제 예. 어쨌든 개인 입장인 거고. 다만 제2공항 찬성은 해왔던 거는 명백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예. 새로운 거는 성산이 최적지다. 여기까지 예. 메시지가 나오는 바람에 예. 이제 당내에서 상당히 좀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예. 당내에서요? 그렇죠. 제2공항 민주당 입장이 사실 정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도당위원장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은 도당 차원의 입장 정리가 된 거 됐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인가? 도당 차원의 입장을 정리되려면 예. 도당 차원에서는 운영위를 열어가지고 예.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해야 되는데 아까 예. 오면서 여쭤보니까 예. 뭐 제2공항 관련해서 민주당 도당 차원에서 예. 유성건 의원의 발언처럼 찬성을 결정한 바 없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전략적 모호성은 유지하되 그 위성곤 의원은 그냥 개인의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네, 그런데 어쨌든 도당 위원장이기 때문에 예. 발언의 무게가 조금 실리는 듯한 느낌인 거죠. 어찌 보면 참 정당으로서는 참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예, 국민의힘 소속의 현덕기 변호사께서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이제 그 전에 또 송재호 의원께서는 예, 예. 그거에 대해 반대 입장 얘기를 하면서 그냥 제2공항의 반대 이게 아니라 예. 위치 선정이 잘못됐다. 위치 선정이 잘못됐다. 아, 성산이. 네. 예, 예. 그 얘긴 즉슨 그러면 대정 쪽으로 다시 가야 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아, 대정 얘기는 한 적 없어요. 근데 이제 입지 선정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명확하게 될까요? 대정 얘기는 하신 적, 신도 예, 쪽 예, 얘기하신 예. 적은 없고. 예. 예. 성산은 입지가 아니다. 잘못됐다.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미루어 해석하면 또 다른 걸 제2공항 자체를 반대한다 그러면 예, 또 다른 예. 얘기인데 제2공항을 반대한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입지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최근입니까? 네, 최근. 아,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아니 이 양반은 지금 지난 그 몇 년간에 이 몇 년간에 제주도에서 벌어졌던 그 치열한 예. 것들을 다 뒤집어서 다시 그 얘기로 돌아가자는 건가? 예, 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예. 네. 전화 한번 드리겠습니다. 문자 한번 주십시오. 그래서 그만큼 민주당에 예, 예. 국회의원 세 분 중에 두 분이 예. 뭐 어쨌든 한 분은 자기 입장을 명확히 밝히셨으니까 예. 뭐 있는 것인데 도당이 어떤 합의된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거는 참 제주도에서 세 개 지역구를 석권하고는 도당 정당으로서 예. 도의 가장 큰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안에 일치된 의견을 못 내고 예. 정해진 입장을 못 내는 거는 참 무책임하다. 무책임하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예, 김한규 동의합니다. 예. 김한규 의원은 뭐 지금 워딩이 없는 것 같네요. 딱히 없었고 선거 예. 때는 도민들의 자기 결정권을 진행해야 예. 된다. 이런 아니,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예. 지금 이제 국토부에서 이미 환경부에다가 전략영향 그 지적사항 제출을 때. 했는데 예, 예. 지금까지도 그 입장을 안 낸다는 거는 정책으로서 참 좀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아직 아무도 안 여쭤봐가지고 안 예. 물어보서 아. 그리고 이제 더 나가면은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라는까지 이제 김한규 그 의원은 했었죠. 근데 그 이후에는 제2공항 얘기는 우리 이제 속된 말로 안물 안금이란 말이 있죠. 아 예. 아 김한규 의원 의견은 궁금하지 궁금하지도 않다. 않다. 언론이 예. 안 물어본다는 얘기는 어쩌면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공항 주변 지역 선거군데 구자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안 물어봐도 본인 예. 스스로가 입장을 낼 만한 충분한 계기가 있고 시기가 됐는데 예. 그 안 물어보니까 자 잠깐만 제주 MBC 명쾌한 줄 한번 나오셔가지고 예, 예. 답변해 주시는 거죠. 제가 일단 정리 한번 해드리자면은. 제주시 을 지역구를 갖고 계신 현덕규 변호사께서 지금 그 얘기를 좀 하셨고 아 그러시네요 경쟁성장에 예. 아니요 이제 뭐 그거는 아니 참고 들으시고. 성산이라는 지역에 네네. 제주시 을 지역 아무튼 소위 말해서 동부 지역이 다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네네. 성산이 우리 행정적으로 서귀포라서 그런 거지 옛날로 치면은 동쪽의 끝단 아닙니까 예. 동북권의 중심이죠 예. 약간 이제 남쪽으로 쳐져 있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 게 맞는 거죠 그거는 좀 있네요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도지사도 사실 자기 결정권 얘기하지만은 찬반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명확하게 얘기한 적은 없고. 예,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 위성곤 의원은 뭐 어떻게 보면 개인 자격으로 본인의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것이고. 예, 내년 총선이니까 또. 예. 아, 선거용이다. 예. 그다음에 김한규 의원은 아직 뭐 좀 정확하게 파악된 바가 최근에는 좀 없는 예. 것이고 송재호 의원은 어떤 뭐 위치 선정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한 목소리는 안 나온다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예, 그 말은 예. 팩트 같습니다. 예. 아, 이거 선거용입니까? 그러면은 그 그러니까 서귀포 쪽에는 상대적으로 서쪽 예. 지역에 또
선거 시기가 다가오니 장성인이 많으시니까 명료하게 한번 예상과는 다르게 치고 나가자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예. 뭐 송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쪽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부담감이 좀 덜해서 그런 발언들을 할 수 있는 통계적으로는 이제 예. 제주시 서쪽 지역은 이제 반대가 사실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죠? 정말 정치권이 저는 무책임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책임하다. 예. 그 부분 동의합니다. 예. 민주당 예. 입장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저기 뭐 변호사님께서 이 양반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래도 다행히 산업공상 중에 사람 양반은 좋은 단어니까요. 예. 존중의 언어로 그거는 전혀 저 비하하는 발언은 아닙니다. 그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럼 이거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네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지금 뭐 환경부로 넘어간 상태인데 1월 5일 날 접수돼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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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한 2월 말 3월 초쯤 아마 결정 아니, 좀 걸립니다. 왜냐하면 더 걸립니까? 환경부에서도 관련된 예. 기관에다가도 의뢰를 해야 되거든요. 예, 예. 그러면 그렇게 쉽게 빨리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환경부에 만약 최종 발표가 나온다면은 예. 그때는 지금 제주 도내에 있는 그 유력 정치인들의 발언들이 좀 더 확실해질까요? 그렇죠. 환경부가 할 수 있는 건 네 가지 않습니까? 뭐 동의, 부동의, 조건부 동의 이런 것들인데 예, 반려도 있고. 아, 반려도 네 가지인데 예, 예. 조건부 동의나 동의가 나오면 그때는 예. 이제 명료해지겠죠. 예. 그 저기 지금 정치인들의 입장이 예. 예, 예. 예.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근데 뭐 국민의힘은 뭐 초지일관 그렇죠. 추진해야 된다라고 지금 예, 주장하고 계시는 거니까. 뭐 대선 때부터 시작해서 지방선거 때부터 해서 계속 추진한다는 게 당론이었으니까. 네 맞습니다. 조속하게 추진하자는 당론이었으니까 바뀔 게 없는 거고요. 예. 민주당에서 어떤 입장이 나올지는 참 여기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좀 궁금합니다. 사실 좀 갑갑한 면이 있거든요. 정보는 좀 제한돼 있고 좀 여기서 이제 서로 간의 의견들은 많이 다른데 오늘도 도청 잠깐 갔다 왔는데 예. 국토부가 환경부에 낸 네네. 보안서 내용을 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여전히 정보가 안 되고 있죠. 제주도에서 예, 예, 예. 공무원들이 그 세종시 갔다 오지 않았어요? 아니 저 1월 5일날 접수한 내용 그 내용을 본 적이 내용을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야 뭔가 할 건데 예. 왜냐하면 환경영향평가 제도 중에 제주도가 그 절차상 의견 낼 수 있는 제도가 있거든요. 예, 예. 근데 내용을 알아야 할 건데 그게 없어버리니까 지금. 그 의견 내는 거를 이제 환경부와 협의 후에 내는. 아니 그렇지 않고 환경부 절차 과정에서도 예. 도가 낼 수 있는 제도가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예.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의견 내기는 쉽지 그건 이제 불가능한 거죠. 예. 만일에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환경부에다가 저 우리가 그 의견을 낼 테니까 예. 그 내용을 알려달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달라고 하는데 안 주니까 안 주는데요. 국토부도 안 주고 환경부도 안 주고. 그러면 뭐 절차상. 주지 않아도 되니까. 그러니까 그 절차가 사실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예. 복잡합니다. 저 이거 1부 마무리하기 전에 저 이거 저 궁금했던 거 하나. 국민의힘이요. 예. 그 당협위원장을 좀 제주시 의은 아직 못 정하고 있잖아요. 신청하셨던 것 같은데. 예, 신청하셨었고 변호사님께서 두 분이 신청했었죠. 두 사람이. 아 근데 예. 왜 이렇게 안 해주는 거예요, 거기는? 글쎄요. 그런 저는 뭐 내부 사정은 잘 모르겠고요. 예, 예. 도당위원장께서 그 시사 프로그램에 나오셔가지고 예. 그때 진행자가 또 질문했어요 그 부분을. 그랬더니 아마 신임 당대표가 결정이 되면 그때 그 이후에 그때나. 결정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근데 총선 준비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거는 이제 상당히 내부적인 뭔가 정보가 있어서 하신 말씀인 것 같고 예, 예. 그냥 자기 개인 생각으로 그런 말씀을 하기는 어렵거든요. 예. 아무튼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딱 찍어가지고 당대표에 줄을 서지 않으면. 아 변호사님이요? 네, 그렇죠. 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래 선거 다 그런 겁니다. 사실은 어려울 때 도와주셔야. 아 그럼요. 그러니까 네. 뭐 그 결정의 때가 되면 뭐 줄을 네. 설지 아니면 그냥 네. 투표권을 행사할지는 네. 뭐 알아서 처신하게 될 텐데. 예예.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다음 총선에서의 경쟁력 이런 부분들을 또 봐야 되니까. 당에서는. 뭐 그러니까 제가 그 스스로 경쟁력이 있다는 말은 아니고요. 아, 예. 경쟁력을 갖추려면 지금부터 준비하셔야죠. 아이가 그러니까 제가 드린 질문은 이제 총선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준비할 시간 자체가 너무 부족해지는 건 아니냐. 국민의힘 제주시 을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예, 예 그 부분을 좀 제가 한번 시사 전망대를 통해서 예. 저 소신을 밝히는 것도 예, 예. 간접적으로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사전 선거 운동 아닙니까? 아니, 선거 운동은 아니죠. 알겠습니다. 자, 도내 그 정당들과 관련된 동향들 좀 살펴봤었고요. 자, 1부 마무리하고 저희 2부에 찾아오겠습니다. 네.